안녕하세요. 오늘은 선덕고등학교 소개입니다. 선덕고등학교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남학생으로 구성된 학교입니다. 선덕고등학교 위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쌍문동 청소년 문화의 집 바로 옆에 있어서 또 많은 활동들을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할수 있는 그런 입지적 여건이 되네요. 그리고 주변에 학생이 되게 많은 학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시험 일정은 여기는 안 나와 있고 교원 선생님 한 명당 학생 수가 16.3명으로 뭐 조금 높기는 한데 일단 학생 수 이렇고요. 학생 현황 학급별 이거 살펴보시면 1학년이 373명으로 되어 있네요. 꽤 그래도 인원이 좀 되네요. 그다음에 졸업생 진로 현황 이거 살펴보시면 대학교를 243명이 갖고 전문대학을 8명, 기타가 157명 이렇게 돼 있어요. 대학교 가는 비율이 좀 높네요. 그죠? 그다음에 교육 활동에서 보시면 동아리 현황 요거로 가서 상설 동아리에 160만 아 1,600만 원 쓰시고 계시고 동아리 자율 동아리는 360만 원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네요. 학교가 그래도 이런 비교과 관련해서 학생들에게 지원을 많이 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학교 교육과정 및 편성, 교과별 진도계획, 운영계획 이거 꼭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먼저 학업 성취 사항 좀 볼게요. 학업 성취 사항 들어가서 보시면 자, 여기 보니까 2019학년도 1학기 봤을 때 주요 교과목 위주로 해서 표준 편차 살펴보시면 국어가 10.4, 수학이 10.3, 영어가 15.5 이렇게 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실은 표준 편차가 10그 언저리죠. 그러니까 좀 시험이 어렵다라는 얘기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되는 걸로 봤을 때 지금 여러분들 그 고등학교 이제 자사고 관련해서 영상들 계속 보고 계시잖아요. 계속 보고 계시는데 이제 조금 감이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표준 편차가 실은 10이나 그 이하가 되면 될수록 실은 수시 관련해 가지고 학교를 대학을 많이 보내요. 그런 비율이 높다라고 거의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표준 편차하고 그 수시하고의 관계를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이 그럼 일반고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 일반 학원들이나 이런 다른 쪽에 이제 컨설팅 하는 데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확실히 보면은 자사고를 좋아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대학교들이. 그다음에 외고나 특목고를 좋아하는 학교들이 있고. 그래서 이게 봤을 때 일반고 학생들이 많이 간다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일반고랑 자사고랑 학생들 다 해가지고 수시를 가는 거기 때문에 특정 어떤 학교의 학생들만 많이, 일반고 학생들만 많이 뽑고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다 통틀어가지고 포션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반고 학생들은 몇 퍼센트 받고 수시 중에 뭐 자사고 학생들은 몇 퍼센트 받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이 똑같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조금 더 어려운 시험에 그걸 해서 1등급을 받은 학생하고 조금 더 수월한 시험에 1등급을 받은 학생하고 봤을 때 평가 기준이 똑같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영상 만들면서 학생들이 그걸 질문하더라고요. 왜 학교가 어떤 학교를 하고 어떤 학교는 안 해주고 똑같이 자사고인데 그렇게 해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어떤 학교는 안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미리 한번 사이트 들어가서 이렇게 살펴봤을 때 일반고와 비슷하거나 아니면 커다란 특색이 없다거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실은 자사고라는 그 메리트를 찾기가 어려운 학교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교의 경우는 굳이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안 시켜드려도 하인포 들어가셔서 클릭하셔서 잠깐만 시간 내셔서 보시면 충분히 아, 왜 여기 영상에서 다루지 않았는지를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고 참고하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교육활동 여기서 아까 얘기 들었던 교과별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학교가 지금 대학교 학생을 되게 많이 보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교과 진도계 2학년 걸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학년 그 교과 진도 운영 계획 한번 살펴보시면 이건 이제 중국어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는 건데 외국어 이제 과목이 있죠. 근데 이제 가끔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나는 중학교 때도 중국어를 안 했고 그러면 고등학교 때 중국어를 할 수가 있나? 이게 선택인 거니까 대부분 보면 중국어하고 일본어 이두 가지 중에 선택해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옆에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일정 여기가 이제 전체 일정 관련한 게 이렇게 쭉 나와 있죠. 테마 시험 보는 거, 뭐 기말고사 보는 거. 그래서 3학년들 같은 경우는 진짜 기말고사도 꼭 신경 쓰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물론 잘해서 수시로 정시로 해서 그 현역일 때다 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서 재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3학년 2학기 것까지 성적이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때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앞에서 보면 이제 경제 뭐 관련한 거, 과학 과제 연구, 연구 주제 선정 이게 과목으로 이렇게 돼 있네요. 2시간. 에서 과학과제 연구할 때 어떤 식, 이거 과학실험 그쪽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다 소논문 연구 활동을 할수 있도록 교과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좀 특이하네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 왜냐면 이런 소논문 활동 같은 거를 학생들이 중학교 때는 해보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죠. 그다음에 특이한 거 물리 들어가 있고 사회 문제 탐구 생명과학 세계사 또 세계사 함수 미분 적분 수학 이건 영어 그리고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그 학교에 대한 게 어떤 내용을 다 살펴보고 객관적으로 자료도 다 수집을 해봤는데 이게 판단이 잘안 된다. 이 학교가 어떤지 아무래도 조금 더 내용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그 학교 주변에 있는 학원을 가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학원 가서 그 학원 원장이랑 또 상담을 해보시고 학교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물어보시고 그러면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그렇다라고 해서 아, 나는 그 학원을 안갈 건데 그렇게 해도 될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학교를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학원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학교에 직접 전화해서 진로 관련해서 문의 드릴 게 있어서 전화했다고 물어보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그 주변에 학원들 이렇게 다니시면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셔도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학업 성취사항 우리 좀 전에 봤잖아요. 이거 교육은행 특색사업 계획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특색사업 여기 잠깐 보면은 역점 활동 프로그램, 그다음에 활용 프로그램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4라고 돼 있는 거. 이건 축구 이제 그 하는 거 이게 남학생들이다 보니까 축구 관련한 거는 남고 같은 경우는 빠질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 더 볼까요? 역점 활동 프로그램 뭐 있냐? 창의 융합 인재 교육 진로 전공 선택 책 꿈길 독서 인성 프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딱히 수학 인재반, 과학 인재반, 수학 영재학급, 과학 영재학급, 영재학급 다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런 거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는 들어가셔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 같은 경우는 2학년 역장학급 같은 경우는 캠프를 하는데 생명과학 분야 연구과제 진행해가지고 국립청소년 농생명센터 이런 식으로 가서 캠프를 또 진행을 하기도 하네요. 이런 거는 조금 특이해요.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영재학급일 때 이런 식으로 가서 어디 외부에 가서 캠프를 하는 경우를 잘못 봤거든요. 이런 것도
또 특이하네요. 그 다음에 3D 프린터, PCR 등 현대과학 관련 첨단과학을 체험할 수 있는 심화 실험 프로그램 운영, 지역 자치단체, 도봉구청과 연계하여 지식 나눔 봉사 진행, 이런 것도 되게 특이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식 나눔 봉사 진행은 실은 학교에서 이렇게 발 벗고 나서주시지 않으면은 학생들이 어디서 하는 거가 조금 급이 다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학교에서 이렇게 진행해 주시니 좋은 거죠.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3학년 인재반 이렇게 활동하는 거, 그다음에 세부 내용 어떤 식으로 어떤 내용 이렇게 들어가는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만약 이 학교를 안 간다고 하시더라도 이런 거 이제에서 아 이거 컨텐츠 괜찮다 싶은 거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다른 학교 일반고를 다니면서도 컨텐츠 관련한 거에 대해서 고민을 안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 학교에서 이런 컨텐츠를 가지고 했을 때 대학에서 좋게 본다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도 이런 거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잘 동아리에 적용해서 해보시면 좋아요. 여기도 수료식 및 창의적 산출물 대회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과학 대회 제가 저희 그 영상에서 보면 과학 대회 관련한 거 이렇게 영상 올려놓은 그 재생 목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이게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게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펴보시면서 과학대회 관련한 영상도 같이 살펴보시기 권해드려요. 자, 우린 이거 지금 주요 정책 사업으로 해서 들어와서 봤던 거고요. 여기 이제 뭐 다른 부분들은 일단 학교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입학 설명회 이제 이건 벌써 마감이 됐고 11월 28일 날 이제 된다고 그러는데 선도고등학교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서울 안에 있는 학교 졸업생 학생이면 할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입학 안내 스쿨버스 있고 학교 평가, 정보, 교원 능력 평가, 영재반 있는 거. 이게 지금 중점 사항이 영재반 이게 운영하는 게 중점인 것 같아요. 이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가 그 기숙사가 없는 것 같네요. 이거 보니까 여기 보니까 스쿨버스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 먼데 있는 학생들은 좀 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그다음에 온라인 아카데미 먼저 공지사항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공지사항 관련해서 장학퀴즈 이제 한다라는 거 나와 있고 현직 검찰 보고 이런 거 이제 선배들 이렇게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신청 탐구 학술대회 중간 발표 연구일지 및 팀원 변경 신청서 제출 안내.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그 입학 설명회 예약 신청이 건데 이게 10월 28일하고 11월 28일 두 번을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학생들의 또는 학부모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거든요. 이 학교가. 왜냐면 온라인으로 해서 하는 학교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오프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설명회를 하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면 오프라인으로 해서 하는 학교들 같은 경우 물론 적극적으로 하느라고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올해 이렇게 딱 봤을 때 벌써 설명회가 다 마감이 돼버리거나 한 번은 가보시는 게 좋아요.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올해 우리 애가 뭐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미리 중학교 때부터 이런 입학 설명회나 이런 거 가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 자녀가 특목고나 아니면은 뭐 전국형 자사고나 좋은 고등학교를 꼭 그쪽을 갈수 있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거를 어떤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최선일지를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정보가 많으셔야 되고, 실은 정보라는 것들 자체가 주변에 있는 엄마들 통해서 듣는 정보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거주하시는 그 지역, 또 그리고 그 정보를 주는 그 엄마,
아예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대한 정보. 근데 그 굉장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으시려고 그럴 때 조금 더 크게 생각을 하셔서 정보를 수렴하시고 모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학사일정 잠깐 여기 들어가서 볼게요. 공지사항 아래쪽에 있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다른 학사일정 관련해서는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내용들을 올려놓지는 않았네요. 진학마당, 대학 진학 관련 수험생 정보, 상담실, 열린마당. 학교 소식, 월간 학사.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저희 이 지금 선도고등학교 이건 홈페이지 들어와 있는데 홈페이지 말고 맨 처음에 저희 하이인포 통해서 들어갔던 이 선도고등학교 안에 아래로 가시면 여기 교육활동 요 부분 여기 있죠. 교과별 교과 진도 운영 계획 요쪽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학교 1년 동안에 진행되는 내용이나 이런 걸 세부적으로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학교 선택하시는데 도움 받으시면 좋겠네요. 오늘은 선도고등학교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